안녕하세요, 속보요입니다. 자, 지난주에 나스닥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텐데 주말 동안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가장 많이 읽힌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사의 제목은 사상 최대,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버블이 터진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진짜 많이 빠진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딱 하루 만에 1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조 원 정도를 벌어들인 사람입니다. 바로 유니버샤라는 자산운용의 스피처 나겔이라는 분인데요. 유니버샤 이러면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이 블랙스완의 저자인 나심 탈렙은 잘 아실 거예요. 나심 탈렙가 운영하고 있는 유니버샤라는 자산운용의 CI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피치 나겔은 기사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greatest bubble in human history.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버블이 터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뿐만 아니라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한 해의 수익률이 4,000%가 넘는 그런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해가지고 화제가 됐었거든요. 저도 이 기사가 기억이 나요. 이때 당시에 엄청난 수익률을 냈다. 그래서 이렇게 폭락이 왔을 때 수익률이 많이 나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웃지 못할 일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캘퍼스라고 하는 당시에 최대 연기금, 글로벌리 가장 큰 연기금이 있는데요. 이 연기금에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이 펀드를 해지했다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아 나도 이런 꼬리 위험을 해지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아 10년을 기다려도 사고가 안 나니까 그냥 해지해버렸다 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는데 20년 무사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뭐 사고도 안 나는데 자동차 보험을 해지했는데 그 다음 달에 사고가 난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요, 버블의 타이밍을 예측한다는 건요 정말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사에서 소개됐던 재밌는 일화가 또 있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닷컴 버블 당시에도 당시에 정말로 비관적으로 봤던 애널리스트가 아 미안하다 나 이제 그만둘게 알았어 주가 계속 오르네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둔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그분이 언제 그 말을 했는지를 보니까 1999년 8월에 이야기했더라고요. 메릴린치의 찰스라는 애널리스트인데 이 애널리스트가 내가 너무 주식을 안 좋게 봤지? 그래서 주가 오르니까 못 맞췄으니까 나 그만둘게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후에 닷컴 버블이 붕괴됐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요즘에도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아, 너 이제 내려와 라고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쫓겨난 다음에 이분이 갑자기 강세론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더한 약세론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JP모건의 콜라노비치는 가장 비관적인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분이 실직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거죠. 그만 좀 안 좋게 봐라. 주가 계속 올라가는데 엔비디아 주가 올라가는데 계속 이렇게 약하게 보니 라는 이제 비판을 받으면서 회사에서 실직했다. 이런 거 보면은 아 진짜 정말 어마어마한 버블이 터질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소개했던 1999년에 멜린치, 찰스라는 그 애널리스트가 나 이제 그만둘게 라고 했던 시점이 1999년 8월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나스닥의 지수가 3,000포인트였더라고요. 그런데 최고점은 5,000포인트였습니다. 그때 이후로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주가의 고점을 예상한다라는 거는 더군다나 타임을 예상한다는 거는 정말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증시가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실 텐데요. 저도 역시 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증시 조정이 좀 한동안 지루하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좀 목에 찼고요. 그런데다가 매크로 변수들이 트럼프가 이슈가 된 이후로 정말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뭔가 아다리가 안 맞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대선 때까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이어지면서 주가의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버블이 터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베팅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가는 언제나 오르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시는 것은 필요하지만 베팅을 하시는 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테슬라를 포함해서 알파벳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PC라고 하는 물가지표도 발표되는데요. 저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돕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